안녕하세요.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. 오늘은 크림 게살 라면을 만들겠습니다. 게살 40g은 찢어서 준비해주세요. 양파 4분의 1개는 채 썰어주세요. 냄비에 버터 10g, 다진 마늘 한 숟가락, 양파, 맛술 한 숟가락을 넣고 중불로 볶아주세요. 마늘의 향이 나면 우유 450ml, 라면 하나를 넣고 끓여주세요. 라면의 종류는 상관없습니다. 라면이 70% 익으면 준비했던 맛살, 슬라이스 치즈 2장, 소금 우추를 넣고 끓여주세요. 여기에 생크림을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. 맵게 드실 분은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